2018년 4분기 일드 짐승이 될 수 없는 우리 5화 방송일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밤 10시 방송사 니곤 TV 주연 아라가키 유이 스토리키오야 다나카 케이 위 집에 4년이나 살고 있는 전 여친 슈리 쿠로키 하루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침내 혼자서 맨션을 찾아간 아키라 아라가키 유이 아키라는 냉정하게 여기서 나갈 생각은 없나요? 라고 묻지만 감정적이 되어 아키라에게 자기 얘기를 늘어놓는 슈리를 보고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맨션으로 돌아온 쿄우야가 손님 용찻잔을 보고 누가 왔었어? 라고 물어도 슈리는 아키라가 왔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얼버무린다. 슈리와 만나고 난 후 지금까지 했던 이상으로 웃는 얼굴로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아키라. 사장 츠쿠모의 기분이 좋자 다른 사원들도 기뻐하지만 마츠토우야 이토사리 많은 아키라의 미묘한 위험함을 알 아챈다. 한편 아키라와 하룻밤을 함께 했다고 말해 화가 난 쿄우야에게 한 대 맞은 코세이 마츠다 류헤이. 코세이도 마침내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던 쿠레아 키쿠치 링코 위 남편 타 치바나 카이지의 이름을 PC로 검색한 결과 의외의 정체를 알게 된다. 그리고 너무 밝은 아키라의 변화를 눈치챈 코세이는